안녕하세요. 록에이지스의 뮤직월드의 록에이지스입니다. 10월 14일 수요일 뮤직월드는 러쉬의 티얼즈로 시작합니다. 록게이지스의 뮤직월드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곡은 Tears라는 곡이에요. 예, 캐나다 3인조 록밴드죠. 러쉬의 1976년도 4집 앨범이죠. 컨셉트 앨범인 2112 앨범에서 골랐습니다. 네, 스스로툴님께서 코드 음악 좋고 아트락이라 전영역 이후 처음이라고 유럽 아트락 많이 들려주시길 바란다. 텀 나는 대로 들려드리겠습니다만은 원래 싸뮤 이 음악 자체가 예. 그 싸뮤 음악 스타일 자체가 뭐 전형역의 음악 세계하고는 많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결이 좀 다른가요? 네. 결이 다르지만 그 와중에도 제가 네네. 한번 코드를 맞춰보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롱님. 네. 너무 믿지는 마시고요. 네. 근데 제주강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게 뭔가에서 봤는데. 보셨나요, 롱님? 네. 네.
게시판에 댓글이 아주 재밌는 게 하나 달렸어요. 네. 네, 다시 듣기 게시판이죠. 네. 예. 게스트 아이조아님은 나도 좋아라고 록님께서 이렇게 적으셨는데, 그 밑에 하늘맘님께서 댓글로, 여친님이 이건 안 보시나 봐요? 일단 캡처! 아, 재밌습니다. 제가 인생을 참 잘못 살았는지 사방에 적이네요. 아니, 근데, 그 제주강님도 그렇고 하늘맘님도 그렇고 롱님이랑 상당히 좀 친하신 거죠, 그렇죠? 하늘맘님은 친할 수도 있겠죠. 친할 수도 있다. 네. 네. 수도 있다라는 건 뭐예요? 뭐 제가 친하다고 생각을 해도. 아, 하늘맘님은 네 물어보. 내 내가 왜? 제주강님은 어떻습니까? 제주광님은 싸움유 게시판에서 처음 봤죠. 아, 저는 두 분이 이렇게 티격태격하시는 모습이 참 장난치는 그 친구 같아서 정겨워 보였습니다. 아, 제가 또 사람을 대하는데 스스럼이 없다 보니까 친하게 지냈네. 네, 이렇게 또. 근데요, 저 아까 정말 충격적인 장면,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어떤 말인가요? 아니, 사운드 오브 뮤직, 이제,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롱님이 좀 일찍 오셨는데, 스텔로 님도 계셨고요. 근데, 이렇게 막 우리 셋이서 얘기하다 갑자기 전화가 왔는지, 롱님께서, 여보쨈? 이러는 거예요. 어우, 난 저, 그 리얼한 상황을 처음 보고 나서, 입을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달라요. 지금, 로게이지스입니다. 이거랑은 너무 달라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네. 예친 앞에서는 거의 얌전한 강아지에다가 몸 아려운 강아지 마냥 안절부절 못하고. 아, 근데 지난 방송을 들은 여친께서 아주 상당히 네, 뭐라고 막 하셨다면서요? 아주 호되게 야단을 쳤죠. 호되게 야단을 쳤어요. 네. 근데 다시 듣기 게시판에는 게스트 아이조아님은 나도 좋아 이렇게 적으신 겁니까? 아... 큰일 났네요. 네, 그런데 뭐 오늘은 정말 준비를 많이 해오신 것 같아요. 시작부터 아주 매끄럽게. 네. 말 꼬이면 죽는다. 그랬거든요. 선곡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까? 뭐 선곡은 얘기할 필요 없고 말만 꼬이지 말고 아티스트나 제대로 소개해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별 탈 없이 또 이렇게 해 주시리라 믿어보고요. 네, 스텔로님께서 여보찌엄 요거 생각나셨나 봐요. 게시판에 글 적으셨고 하늘맘님 요 타이밍에 들어오셨네. 외출했다가 이제 들어왔어요. 저녁으로 떡볶이 먹으면서 출석이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하늘맘님 우리 친한가요? 아니 그 요 전에 상황에 어떤 방송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시 듣기 게시판에 하늘맘님이 댓글로 적은 글로 얘기를 좀 했습니다. 네, 캡처한다라는 글 아주 인상적이어서 말이죠. 네, 청라에서님께서는 티얼스라고 물어보셨는데 맞죠? 예, 첫 곡이 예, 러시의 티얼스였습니다. 네, 자, 두 번째 곡을 들어봐야죠. 두 번째 곡도 티얼스라는 제목의 곡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일본의 록 밴드죠, 엑스제펜의 곡 가운데서 골랐는데요. 오늘 이 티얼즈는 아마 방송에서 최초가 아닐까 싶어요. 이 티얼즈라는 곡을 소개하는 게 워낙 곡 길이도 길고 10분이 넘는 그래요? 곡의 네. 길이라 소개한 적이 없었는데 오늘 싸미를 통해서 소개를 할까 합니다. 1996년도에 발표한 엑스제펜의 5집 앨범 달리아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곡이고요. 이 곡은 1993년에 발매한 아홉 번째 싱글 앨범이죠. 다 티얼즈 앨범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곡은 원래 1992년에 NHK 연말에 열리는 청백가합전 43회 NHK 청백가합전에서 요시키가 테마송으로 작곡을 한 곡을 노래로 만든 곡인데요. 예. 원래 제목은 티얼즈 다이치 오누라 시대라는 눈물 대지를 적시고라는 뜻의 곡을 엑스제펜의 앨범에 다시 수록한 곡입니다. 이 곡은 요시키가 10살 때 아버지가 빚을 지고 그 빚을 못 갚고 자살한 걸 기리면서 만든 곡이기도 합니다. 그 엑스제펜 특유의 클래식화라고 대곡적인 느낌의 아주 멋진 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게시판에 디저트 퀸님께서 잠시만 안녕이라고 적어주셨는데 엠시터 맥스가 또 리메이크를 했죠? 그렇죠. 2002년도 그들의 앨범, 데뷔 앨범이죠. 엠시터 맥스 앨범 가운데서 잠시만 안녕이라고 리메이크 했었고요. 그리고 또 2004년도에는 록그룹 The Tracks가 싱글 앨범 스컬피오 앨범에서 리메이크 하기도 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근데 이게 지금 10분이라는 정말 긴 시간인데 길게 느껴지지 않는데요. 그렇죠. 전 아까 롱님께서 방송 전에 이게 10분이지만은 뭐 정말 짧게 느껴질 거다 해서 아이 뭘 그렇게 써? 속으로 그랬는데 정말 맞습니다. 그게 엑스제펜을 대표할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명곡 가운데 하나죠. 네. 정말 명곡 맞고요. 하늘맘님께서 슬퍼도 안녕 일본어를 들으면서 우리말로 따라하게 된다고 하셨어요. 반응이 바로바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네. 사도요한님은 롱님께 절대 존엄님께 사랑의 한마디면 끝? 설마 여기서 하라는 말은 아니겠죠? 에이, 해주셔도 좋을 텐데. 방송 듣고 계실 거 아닙니까? 따랑해. 사랑해도 아니고 시옷을 쌍디귿으로 따랑해라고 하셨습니다. 네. 아니스님께서는 명곡이라고 소개할 만은 합니다. 음악에 대해 잘 모르지만 듣기 좋다고. 음악만요? 꼭 굳이 그렇게 꼭 음악만요라고. 블루님께서는 효진이와 함께 방송 듣고 있다고 하셨고 선마님도 이 엑스제펜의 노래 너무 좋다고. 오케이마리님 명곡 나왔네요. 그쵸, 명곡입니다. 자, 명곡도 계속 이어가야죠. 다음에 소개할 곡은 엑스제펜 출신의 베이시스트죠. 타이지 사와타가 엑스제펜을 나와서 만들었던 밴드입니다. 킹즈라는 프로젝트 밴드인데요. 이 킹즈라는 프로젝트 밴드는 재팬 메탈 뮤지션들이 모여서 만든 프로젝트 밴드입니다. 소위 재팬 메탈에서 좀 한가닥 한다는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요. 네. 나이트 호크스 출신의 쉬지 아오키 가 보컬리스트로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세이기마2의 기타리스트 루크 타케무라가 기타로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베이시스트는 엑스제펜, 라우드니스, 디티아를 거친 타이지 사와타. 드럼에는 포티포 마그넘 출신의 드러머 사토시조 미야와키 이렇게 구성된 그룹입니다. 이 킹즈 같은 경우에는 단 한 장의 앨범을 발매를 하고 해체를 했는데요. 아, 그래요? 네. 이들의 음악을 들으면서 왜 한 장만 냈을까? 조금 더, 한 두 장, 세 장 더 내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아주 멋진 밴드입니다. 오늘은 킹즈의 데뷔 앨범이자 마지막 앨범, 킹즈 가운데에서 1989 준비했습니다. 懐かしい声置いてきた思い忘れかけてた Fading number Long distance call まだ一人だとお互い笑うけど She feeling ただ温もり 溺れた夜には 寂しいだけの 女たちを 1994 We promised meet again In the town
슈이치 아오키요? 네. 아, 목소리가 참 매력적이네요. 일본인 보컬 치고는 나올 수 없는 그런 목소리 톤을 가지고 있죠. 저는 외국인인 줄 알았습니다. 아주 노래 잘하는 보컬리스트. 시원시원하고요. 네. 80년대 일본 헤비메탈의 그 단점이라고 하면은 영어 발음이 참 안 좋았었는데. 어, 그러고 보니까 발음도요. 네, 발음이 이상했었잖아요. 그런데 예, 예, 지금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뭐 가르네리우스라든가 아니면 오늘 나왔던 킹즈 이런 밴드 들어가지고 영어 발음도 상당히 아주 좋음. 그러니까 뭔가 그 영어를 하도 약간 일본 느낌이 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가다카나 발음에 의해서 맞아요. 뭐 한드 마크 뭐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마크도 나루도 이런 식으로 발음하는. 그런데 슈이지 아오키는 전혀 그런 부분을 네, 느낄 수가 없어요. 아주 부드러운 영어 발음의 소유자죠. 그렇습니다. 로니님께서 왔다 갔다 하면서 듣고 있는데 광활한 초원 생각납니다. 아프리카. 아마 엑스제펜 노래 들으실 때 그 생각 나셨나 봐요. 그리고 청라해선님께서는 칫! 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왜 그러셨을까?
갑자기 궁금해지고요. 바짓다 용사님 오셨네요. 퇴근하는 차 안에서 운전 중 잠시 듣고 있다고. 어떻게 롱게 이지스의 뮤직월드에서 나오는 노래들 괜찮으십니까? 무심703님께서 오랜만에 들어오셨는데 정승조 아나운서의 그 웃음소리 또 약간의 오보에 안심이 된다고 I love you 라고 하셨... 감사합니다. I love you? 네. 약간의 오보. 네. 역시 I love you 보다는 따랑해가 낫죠. 근데 참 오늘 롱님께서요 선곡해 오신 네 곡 이제 마지막 곡만 남았는데 네. 딱 한 곡 빼놓고 다시 듣기에 올려도 괜찮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제가 이제 싸미에서 제 코너는 음악 위주의 방송이다 보니까 그 30초로 잘라서 업로드하는 게 조금 많이 아쉽더라고요. 30초도 아니었어요. 그냥 10초 만에 그냥 그러니까요. 내려버렸습니다. 다 잘라버리니까 아니 왜 내 프로는 음악이 생명인데 그래서 제가 저작권 협회에 들어가서 저작권이 있는지 없는지 그 해당 사항을 다 확인을 하고 나서 네네. 오늘 보니까 딱 엑스제펜 노래 한 곡 빼고는 다 올려도 괜찮은 곡들이어서 이제는 음악까지 모두 업로드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듣기를 통해서도 롱님의 그 선곡 모두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곡을 좀 들어봐야 되는데 어떤 곡인가요? 드라마 샤인이라는 제목의 곡인데요. 이 그룹은 스웨덴 메탈 씬에서 인베이 맘스틴 그리고 요나산센이 끄는 실버 마운틴과 더불어서 3대 헤비 메탈 밴드로 대표되는 그런 밴드입니다. 이 메디슨이 소개가 됐던 거는 1986년도 전형역의 음악 세계를 통해서 연말 애청곡 백선에서 이 드라마 샤인이라는 곡이 소개가 되기도 했었고요. 이 그룹의 음악의 특징은 역시 보컬리스트 골란 에드먼의 출중한 보컬 실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골란 에드먼은 메디슨 탈퇴 후에 인베이 맘스틴 밴드에서 보컬리스트로 활약을 했었고요. 그리고 유럽의 기타리스트였던 존 노름의 솔로 앨범에 참여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은 메디슨의 대표곡 가운데에서 86년도 베스트 인 쇼 2집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곡으로 골랐습니다. 드라마 샤인 2부작입니다. 네, 요 곡 띄워드리면서 우리 록게이지스님과도 안녕 인사를 좀 하겠습니다. 까칠한 이주부님께서 롱님 가지마떼염 시쩌시쩌 보내기 시쩌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반응을 좀 보여주신다면 다음 주에 봐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